요즘에 제가 조금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한 다분히 실용적이고 또 약간은 계몽적인 이런 내용의 그 발표용 PPT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지금 정해진 시간이 30분이니까 30분 이내로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례를 보면은 이 유럽의 등장, The Rise of Europe. 이것을 이제 보는 유럽 중심적인 견해를 간략하게 객괄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유럽 근대 문명이라는 것이 산업화와 직관적으로 관련되니까 이 영국 산업화를 세계사적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18세기 유럽과 동아시아 여기에서는 주로 그 대분기설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 이 문제는 아주 실용적으로 그냥 제가 중구난방으로 생각한 것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유럽 등장을 보는 유럽 중심적인 전통적인 견해는 16세기 최소한 16세기 이래로 유럽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아시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말로 유럽 등장이라는 말로 대두라고 할까요? 또 16, 18세기 유럽의 근대화를 유러피언 미러클,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유럽에서 근대 문명, 근대화가 먼저 시작되었나, 이 대답을 찾는 작업은 실제로 19세기 이래 유럽 학문, 그러니까 역사학과 사회과학 일반의 핵심적인 화두이자 주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유럽의 등장의 원인을 전통적인 시각은 유럽사회 내부의 역동성에서 찾아왔다 이것이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근대적 사회체제 내에서의 시장경제, 경제활동의 자유, 합리주의, 지식축적, 기업활동, 소유권제도 이런 여러 사회, 문화, 정치적인 요인까지 강조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제 유럽의 확장이요. 이것이 이제 서로 접목함으로써 근대화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동아시아와 기타 비유럽 세계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결국 유럽 등장에 대한 기존의 유럽 중심적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의 변화가 달리 말해서 현재에 대한 관심이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또 과거를 성찰하게 만들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유럽 사회의 내부의 어떤 역동적인 변화, 이것은 너무나 많은 견해나 학문적 축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생략하고, 다만 그 유럽의 확장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제 유럽 확장이라는 것은 대서양 항로, 그 다음에 인도 항로, 이게 이제 개통됨으로써 유럽이 신대륙과 아시아의 무역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팽창을 한 것인데, 이제 지금 여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참 좋은 책이죠.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항해를 했고요. 바스코 다가마가 결국은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 고아까지 도착함으로써 이제 두 항로가 유럽을 중심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15세기 말 유럽인들의 이러한 탐험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이 증어의 원정으로, 그것도 이 콜럼버스나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들은 그 일회성으로 탐험을 하는데, 이건 거의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남해 원정을 떠난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이때 당시에 이건 가운데 있는 사진은 중국의 이게 어디 박물관인가 거기에 지금 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갈레온 선이죠.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배의 크기 정도죠. 근데 증어의 기함은 이 정도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군대 규모나 탐험대 규모 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장기간 지속됐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모두 철수해서 그 중국 세력이 다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까지 중국은 전혀 이 세계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명나라 영락제가 정화의 그 귀환을 명령하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중국은 세계라고 그랬거든요. 중국은 세계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지역과 교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해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중국의 정치가들은 이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 중국의 이 일대일로 정책도 가만히 보면 해상 실크로드가 있어요. 이게 정화의 원동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육상 실크로드야 물론 옛날에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진행됐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15세기 후반 16세기 초에 유럽이 이렇게 확장되었을까? 근데 여러 뭐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 이메뉴얼 월러스틴이 근대 세계 체제 1권에서 얘기한 이 서술요, 이 내러티브 이것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에 유럽은 인구의 저점을 지나가지고 증가기에 접어들었는데 생활자료 생산을 위한 공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어차피 생활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박성의 표현이라고 절박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같은 15세기 전반에 대외 팽창을 했던 중국은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월러스틴 표현에 따르면 절박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락제 스스로가 중국은 세계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내부 식민지가 있었던 반면에 유럽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이건 여러 가지로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하여튼 저는 이 월러스틴의 견해 이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특히 유럽 확장에서 이 아메리카를 유럽인들이 전유 완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럽의 외부 식민지화가 됐다.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전체가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에 대한 이 전유, 이것이 유럽 근대 세계 발전의 동력이 됐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기호식품, 플랜테이션, 새로운 주식, 모든 것들이 유럽 사회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프란츠 판홍이 1960년대에 근대 유럽은 글자 그대로 제3세계의 창조물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이 맥락은 이것과 관련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무역 루트를 유럽이 연결함으로써 그 유럽 중심은 국제 무역망이 나타났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이 감자와 옥두수, 식량 생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던 유럽에 이러한 그 새로운 식량 자원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18세기의 인구 증가를 보여줍니다. 이두 지도는요.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유럽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뀐 데에는 역시 특히 이 아메리카 전유, 이것이 직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국제 무역의 영향을 쭉, 제가, 간단하게 계략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는 무역 루트를 통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잉여를 창출하고,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같은 유럽이라고라도 그 유럽 내에서 중심 국가가 있었습니다. 중심 도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중심 국가 또는 중심 도시가 결국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6세기 전반에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대항 진출을 주도했다는 거요. 그런데 그 후에 네덜란드가 신대륙 및 동방상 중개무역기지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데, 잉글랜드가 네덜란드와 다툴 무렵에 프랑스도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말하자면 18세기는 프랑스와 영국의 이런 경쟁, 갈등이 심화돼서 그에 따라서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여러 차례 걸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국제무역의 주도권을 영국이 장악하고, 영국은 북아메리카, 미국은 독립했지만 캐나다와 같은 또 인도 이런 데를 진출해서 소위 그 삼각무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삼각무역은 보통 이제 흑인 노예, 서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이제 카리브해 연안국이라든가 또는 북미나 남미에 이 교역 상품으로 제공하고 그쪽의 생산물을 유럽으로 반입하는 이런 식의 이제 삼각무역이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런던이나 리버풀 이제 이러한 도시들이 국제무역도시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8세기에요. 17세기 전반에 국제무역을 주도했던 암스테르담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카르타가 바로 이제 이 동방무역의 중심 기지로서 역할을 해줘.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결국 영국의 산업화가 명공업 기계화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을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삼각무역이 주된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산 면직물이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일반 서민들의 소비시장에서 면직물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국의 섬유공업자들, 모직물 산업가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면직업에 투자를 하게 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계화가 연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쭉 살펴보면 이것도 오직 영국의 국내적인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당시에 영국을 중심으로 연결된 그런 국제무역 또는 인도 면제품 이러한 모든 것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국의 산업화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다면, 근대 유럽이 근대화하는 신대륙이라는 외부 식민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럽 내부의 여러 제도적, 문화적 요인과 역동성이 작용해 산업화를 막았다. 이것이 서구 역사학의 기본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제도적, 문화적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면공업의 기계화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이것도 결국은 해외 여행과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석탄을 증기기관의 원료로 떼가지고 이 증기기관과 자극기를 연결한 이런 새로운 방식은, 문명사적으로 이게 리글리 같은 사람이 유기경제에서 무기경제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국력을 인간 노동이나 충력 같은 유기적 요소에서 얻지 않고 석탄이나 화학연료, 즉 무기질에 의존하는 경제, 이것이 근대 산업 문명의 표준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석 무기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 유기 문명에서 무기 문명으로 석탄을 사용을, 이것을 중대한 전환점으로 이렇게 강조한 분이 이제 리글리고요. 첫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전유와 그 다음에 석탄이라고는 지리적 행운, 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영국의 산업화를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이 포메란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제 이건 주로 그 포메란츠 대분기 변화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8세기 유럽과 주로 잉글랜드를 포함한 서유럽과 동아시아입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16세기 이후에 유럽과 동아시아의 격차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1인당 소득은 이미 14세기에 중국을 초월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20세기 후반까지 중국은 1인당 소득 면에서 정체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얘기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1500년 이때 되면은 벌써 1인당 소득이 서유럽이 다른 세계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1인당 소득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GDP, 이것을 가지고 따져보면 19세기 초에 중국과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 25%에 이른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에도 GDP의 비중이 오히려 중국과 인도가 유럽이나 다른 세계에 비해서 더 크다는 얘기죠. 1인당 소득에서 유럽이 크게 앞선 것은 18세기에 이 시기에 중국과 인도 높은 인구 증가율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세기에 그 국제무역 네트워크 활성화 이후에 우리는 유럽만 발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유럽인이 배타적으로 전유했지만, 전 세계는 기업 지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제무역 활성화와 더불어서 다른 세계도 경제적인 역동성이 나타나고 활력이 지속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보면 유럽 경제권 외에도 인도 경제권이나 중국 경제권, 동남아시아 경제권, 일본 경제권, 여러 경제권들이 있었다. 그런데 특히 인구가 조밀한 동아시아의 경우에 이 금면 혁명이 발생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증가한 인구의 부양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연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늘려갔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근면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도 나타났고, 뭐 유교적인 분위기 뭐든지요. 근면을 예찬하는 사회 분위기나 윤리의식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나 그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산림 황폐화라든가 토질 악화라든가 토양의 여러 치명적인 생태 환경의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이것이 19세기에 와서 특히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침체 또는 나락 국면으로 떨어지게 됐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서유럽에서도 17, 18세기에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렇다면 서유럽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일단 서유럽에서 당연히 근면혁명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태 환경의 위기를 겪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인구 증가가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인구가 증가했지만, 그러니까 생태 환경의 위기도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런 얘기고, 어찌됐든 그 생태 환경의 위기가 초래될 그 무렵에,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증기력과 기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게 이제 자본 집약적인 방식이죠. 노동 집약적인 방식이 아니고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산업 문명으로 경로로 이것이 19세기에 서유럽 세계가 그 경로로 진입하게 됐다. 지금 이런 18세기 아시아 이런 여러 다양한 경제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1820년대가 되면 분명히 이제 특히 서유럽이 아시아를 완전히 여러 면에서 투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상징적인 결과가 아편전쟁이라든가 또는 인도 합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세계사의 전개 과정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럽이 다른 세계를 경제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18세기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등 여러 경제권은 생태적 황해에 직면한다.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인구에 대한 토지 부족의 위기를 노동 집약적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노력이 있었음에도 동아시아는 토질 악화, 노동 항해 생산성 저하라는 말하자면 그런 순환 구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조선에서는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배 세력의 수탈 강화가 농민의 생산 의욕을 감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18세기 중국은 상당히 정치도 안정됐었고, 상당히 번영을 누렸는데, 결국 백년 교도난이라든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군사 비용의 증대, 이것이 매감매직을 일상화시켰고요. 이러한 매감매직이 중국에서 여러 다양한 지방관들의 탐학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조선의 경우에서도 되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비해서 그 유럽은 신대륙을 배타적으로 전유했고 증기기관, 기계도입 같은 자본 집약적 방식에 의존할 수 있었다. 그 선두에 선 나라가 영국이었다.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노동 집약적 방식을 벗어나야 했던 시기에 영국은 급산 석탄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등기 동력과 연결된 기계에 의존해 생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동아시아의 그 경제 발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20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의 뭐 신흥공화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또 19세기 말에 일본의 대두라든가 또는 이제 중국도 또 공업화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놓고 1990년대 한국의 일부 사회학자들이 배버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경제 발전이 유기적 가치체계에 힘입은 것이다. 이런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충효, 이러한 가치, 가족 중시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인데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 아시아 권위주의 체제의 경제 발전을 합리화하는 그런 정치 이데올로그로 변질돼서 결국은 이그 논의가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가족, 마을, 지역 간 연대, 후대성을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 윤리가 경쟁적 자본주의가 아닌 공생적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그 설득력이 있을까? 이제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게 이제 이 하야미 아키라 교수의 근면혁명 그리고 이제 만드브리스의 근면혁명 이두 설을 좀 비교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야미 아키라의 이 근면혁명은 뭐이 연구들은 대체로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는데요. 나중에 최근 나중에 나왔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이 축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본 투입, 자본 집약적인 것이죠. 그런데 16, 17, 18세기에 축력의 숫자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결국은 자본 집약을 했을 때그 투자 대비 생산 효과에 비해서 맞아면 노동 시간을 늘리고 더 근면하게 일함으로써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농민들이 그런 쪽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그 효율적인 농법 보급이라든가 농기구 개량이나 시비 방식 개량 또 노동 시간 연장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그 말하자면 이 근면을 예찬하고 또 존중하는 그러한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로 상당히 강화됐다. 그런데 이 계기를 15세기, 16세기에 이 소가족 제도의 출현과 관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박부 이후에 이 정책이 다이묘 세력에 대한 세력의 농민 수탈을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이 지속됨으로써 말하자면 이와 같은 근면성, 또 생산성 증가, 노동윤리 확립, 생산 증가와 같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성립됐다. 이게 이제 하야미 교수의 설입니다. 이 얀드브리스의 근면혁명은 조금 틀린데 이것은 그 16세기 이후의 국제무역이요. 이것을 통해서 해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대체로 해외 상품은 이제 상류층의 소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일반 서민들, 농민이나 수공업자에게도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소비 욕구를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범하게 이러한 그 소비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이러한 현상이 서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이제 그 여러 실증적인 자료를 보면 이제 연간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 이것이. 근데 이것이 특히 원산업 지역, 그 농촌 공업 지역 이런 데서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화폐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그 레저나 이런 것을 줄이고 자기 노동을 늘린다. 근데 전통적인 사회사 연구에서는 전산업 시대의 노동자들은 자기 먹을 것 정도만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만 하고 나머지는 몰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나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드브리스의 근면혁명설은 전산업 시대 근대 초기죠. 이럴 때 이미 이와 같은 근면 그 노동시간 연장이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키라 교수의 책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일본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드브리스의 이러한 설은 이미 94년에 논문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와 같은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이 동아시아에 역시 미국 생산지대가 이 금연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저제 생각이라기보다 이런 설이 많이 있어요. 인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근데 이 동아시아 미국 생산지대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전통적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유교적 가치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금융성, 초가족 제도 그리고 착취율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제가. 그래서 변홍사지대의 금면혁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변홍사지대의 생활 관습이다. 변홍사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금면혁명 발생의 정치사회적 조건으로는 소가족 제도가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심의 금면혁명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지배 세력의 그 수탈 농민 보호 정책과 같은 이런 수탈 그러니까 수탈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이건 뭐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18세기에 보면은 영종조 시대 때그 상당히 인구도 증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19세기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 19세기에 지배 세력의 수탈이 계속 강화됩니다. 식민지 시대도 상당히 동일했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물론 근대적 부문은 발전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1948년 이후에 농지개혁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 한국 사회 소농경제 발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에 한국 공업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의외로 1950년대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50년대가 중요하냐면 어찌됐든 일제시대나 세계에 비해서 수탈률이 엄청나게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전쟁 전후 복지 붐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고 특히 1950년대 말에도 농촌 인구가 거의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의 시차를 보면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이제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은 19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이죠. 중국은 20세기 말, 21세기 초. 베트남은 21세기. 그래서 이러한 시차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요인들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열거한 이런 여러 나라들의 공통점은 미국 생산지대 그리고 이 금면혁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일종의 추상화해서 실온으로 제시를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조금 소개할 것은 뭐냐면 이사벨라 버드가 유일하게 일본, 조선, 중국을 방문해서 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 인더스트리, 근면 인더스트리어스라는 말을 여러 번 썼어요. 예. 일본에 1878년에 방문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사벨라 버드는 굉장히 나태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을 방문해요.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그 책에. 그런데 이 버드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만주로 가가지고 노령 러시아까지 갔는데 이 만주로, 노령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들이 너무나 부지런하고 잘 살더라. 그래서 이 버드가 자기 책에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발전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처음에 한국인들에 대해서 바라본 것이 잘못된 거다. 나태하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지배자에 대한 농민들의 가장 강력한 항의는 일않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령 러시아의 한인들의 생활 태도도 마찬가지로 아주 분명한 그런 삶으로 보고 있습니다. 1896년에 중국을 찾아가지고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이 강변 강둑에서 일하는 남녀노소를 보면서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통나라 때 12세기 때 시인이었던 6.6 19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논에 물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6.6 19절을 인용해 가지고 이걸 묘사를 하면서 이 12세기 중국인의 근면성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는 듯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를 지나는 동안에 배를 타고 지나는 동안에 돌고 있는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등에 업고 발로 수차를 돌리면서 손으로 물레질을 하는 여인들이 되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이 모습은 또 유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 전통적 가치 체계가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상당 기간 자본주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 체계가 남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것을 평등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그 위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이게 오히려 전통적 가치를 유지 존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혁 개방 이후에 전통적 가치가 능동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여기에서 미국 중심지대의 전통인 근면성, 포괄적 제도 등이 상호작용해서 높은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동아시아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동성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근면혁명의 전통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는 아마 쓰지 않은 것 같는데요. 제가 그 간단한 짧은 글을 작성한 데그 문화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유교 자본주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느 나라나 산업화 과정에서 보면 전근대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근대적 가치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를 필요한 개인적인 덕목을 강조합니다. 근검이나 부지런함이나 여러 가지 성실성이나 많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에버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썼을 때는 19세기 독일 경제 발전을 설명하려는 거였고요. 또 아르치 토니가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하여튼 그런 걸그 책을 썼을 때 종교와 자본주의 태도 이 책을 썼을 때는 18세기 영국 경제 발전을 해명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가치 체계라고 볼수 있는데 이 전근대적인 가치 체계가 오히려 자본주의 초기에 자본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호스보험이 나중에 극단의 시대에서 얘기했듯이 자본주의가 어느 임계선을 돌파하면 전근대적 가치 체계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시장 관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역동성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유교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전근대적 가치 체계로서 산업화 초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그러한 여러 비교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세계 제조 생산 순위 저는 2013년 그러니까 12년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고가영 선생님이 최신인가 2년 전이 순위를 지금 보내주셔서 이것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벌써 이게 뭐 동아시아가 다 지금 타주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요 구체적인 세계 경 공업 생산의 비중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이 한국의 약진은 뭐 대단하고요. 근데 인도, 남아시아까지 집어넣으면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공업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무게 중심이 이미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특히 뭐이 코로나 사태로 뭐 작년까지는 대체로 중국의 GDP가 2030년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그랬는데 2년 빨라졌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28년으로.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로 두서없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두서없어도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이건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럼 잠깐만요. 일단 제가 공유 중지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다들 흥미롭게 들으셨겠습니다. 좀 이제 경제사라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을 기화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비교, 관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훌륭한 공부를 할수 있겠고 아마 이 기록을 공부하는 학생들, 선생님들은 바로 여기에 관련한 자료들을 아카이빙 데이터화 한다 그러면 바로 이그 세계의 각 지역에 대한 비교 관계 역사를 새로운 차원에서 열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가영 선생님께서 먼저 하시는가요? 토론을? 네, 토론을. 염문옥 선생님이 먼저 아, 하시면 그러신가요? 전공이시니까 네. 예, 염문옥 선생님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시간,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모두 지금 75분이나 오명 들어와 계시거든요. 굉장히 이영석 선생님의 이 그늘이 정말 크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사 전공도 아니고요. 제 전공은 뭐 우생학, 인종주의 이런 이제 어두운 역사를만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서 경제사에 대해서는 뭐 정말 지식도 없고 그냥 영국사 하면서 조금 들은 정도 그리고 일본사에 대해서 약간 아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영 선생님 정리해 주신 문장 읽으면서 많이 공부가 됐고 좀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것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논의를 위해서 커다란 얘기를 좀 던지고 이영 선생님의 견해와 또 참여자 다른 분들의 견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분기와 소분기 이렇게 질문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영 선생님 발표문에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케네스 포메란츠가 대분기라는 얘기를 2000년대 초반에 하게 되죠. 얘기하고, 그러니까 포메란츠의 주 연구는 이제 중국의 양쯔 지방이 주 포커스가 되고, 포메란츠 연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빈 웡의 중국 경제사 연구가 되고 캘리포니아 학파에 그런 걸잘 이어받아가지고 포메란츠가 그걸 제시를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은 거의 학문적 시민권을 이미 얻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포메란츠 이후에는 적어도 대분기라는 것을 약간 의식하면서 서유럽이나 유럽 세계가 아시아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나을 것이 없었다. 아시아가 훨씬 생산성이 높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그 18세기 한 후반 정도라고 보고 커다랗게 이제 이렇게 갈라졌다. 분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포메란츠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강론으로 조금 더 실증적인 연구로 들어가면 아주 커다란 차원에서 서유럽과 동아시아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이 얘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맞지만 조금 더 실증적으로 들어가서 각 지역에 그러니까 유럽 내부에 있어서의 차이들 또 동아시아 내부의 차이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고 뭔가 얘기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포메란츠 얘기도 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분기라고 하는 어떤 설명의 틀이 가지는 설명력의 의미와 한계를 과연 또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이게 일본하고 한국의 경제가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갈라졌느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19세기를 비교하면 사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수탈도 심하고 농민이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금면혁명 일어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장기적인 경제사의 흐름으로 GDP를 가지고 아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사 연구 같은 경우는 11세기 정부터 19세기를 오늘날의 GDP는 아니고 농업 생산을 바탕에서 인구하고 뭐 이렇게 더해가지고 GDP 비슷한 거를 추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쭉 늘어놓고 한국은 19세기 와서야 그게 이제 가능한데 어떻게든 추정치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한 16세기 정도부터는 좀 길이 갈라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야미 아키라나 드브리스가 말하는 것처럼 금면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잣대를 댔을 때 한국은 이제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선생님이 견해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근면혁명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근면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하야미 아키라가 그 주저서를 썼을 때 그 주저에 대해서, 저서에 대해서 농업력 가축이 아니라 그 교통용 우마를 잘못 계산해서 살을 익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학자의 비판도 나와 있고, 그런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비료라든지 농업 생산에 있어서 인력을 더 많이 투여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론이 흠이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야미 아키라의 논지는 정말 쌀농사,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는 잘 들어맞거든요. 왜냐하면 벼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언 땅을 갈아 엎을 때 말고는 사실 가축의 힘이 그렇게 쭉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신의 인력으로 얼마든지 근면화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설명의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역시 이것만으로는 일본의 나중에 급속한 산업화는 설명되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도약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때는 역시 자본 집약적인 산업화가 일본의 기적을 낳았던 것이고, 뭐 전후 2차 대전 이후를 고려한다면 미국의 세계 정책과 세계 그 구도 안에서 일본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의 성공을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면 근면혁명 자체의 어떤 설명력도 조금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어떤 공헌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또 근면이라는 것으로 지나치게 농민들이 선택의 여지가 마치 많았던 것처럼 강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근면을 통해서 노동을 근면하게 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이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 있지만 굉장히 농민들에게는 강제되는 측면,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생존에 필요한 수단들이 다 시장 생산이 되고 그것을 모두 다 구매해야 되는 소비혁명에 다들 휩쓸리게 됐을 때 사치품만이 아니라 모든 생필품을 다 시장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은 여가를 아껴서 노동하지 않으면 그다음 뭐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혹시 있다라면 근면이라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면서 근면혁명이 추동력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당시 상황이랑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또 근면에 관련돼서 또 하나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여행기를 인용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도 발표문에서 여행기를 이렇게 인용하는 게 과연 사료가 없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다른 사료가 필요하다 말씀도 하셨듯이, 과연 버드, 이사벨라 버드가 생각한 근면과 동아시아인들이 보여주는 그 근면이 그게 같은 건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인들의 눈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동아시아인들에게 그거를 투영해서 보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 사이의 간극이 만약에 어떤 그 논의로 찾아진다면 이거 자체 상당히 흥미로운 하나 연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근면혁명과 여성사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브리스가 2008년에 선생님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저서에서 17세기 네덜란드 여성들이 그냥 뭐 가사 노동이나 육아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뭐 직물업, 그 다음에 뭐 양조장, 염전, 표백하고 염색하고 프린팅하고 이런 아주 고된 노동의 분야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냐 하면은 농촌의 가계 소득이 올라가야 뭔가 살 수 있으니까. 농촌의 가계 소득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게 한 20% 되는 지역도 있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온,를 내놓은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소비혁명,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동아시아 경우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브리스가 얘기하는 17세기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소비혁명이 폭발을 하고 거기서 구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을 한다라고 할 때 가족 중에 모두가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성과 아동의 노동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투입이 되고, 그것은 여성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여성사하고 이 근면혁명을 연결시키면 이게 동아시아 경우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뭔가 논의가 나온 게 있다면 선생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님. 네, 한 10분 내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소개는 안 드린데요. 그 단톡방에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또 이렇게 그 우리 포스터에 이렇게 또 소개 드렸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실제 토론과 발표를 하는데 시간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고가영 선생님 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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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짧지 않게 토론을 해왔는데 가장 어려운 토론이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그래서 이영석 선생님 정말 평소에 제가 되게 존경했는데 그래서 이 토론하느라고 제일 먼저 이영석 선생님이 대담하신 것부터 봤습니다. 14인의 역사가의 대담부터 읽기 시작해서 선생님 논문들을 쭉 읽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의 표현, 그 과거 역사가가 이 과거를 향한 탐사선의 학문적 열정이라는 연료를 끊임없이 채우리라. 이 표현을 이제 선생님 표현에서 보면서 이 문장에 정말 제일 잘 맞는 서양사 학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선생님들은 퇴직 전후 굉장히 나눠지시는데 전혀 구분 없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연료를 놓고 계시는데 제 분야가 아니어서 참으로 이 떨리는 심정으로 토론문을 작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선생님의 논지들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아듣는 것만으로 굉장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아듣는 것만으로 굉장히 성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사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전쟁이나 다른 정치사보다 오히려 더 팩트들을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하는가가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가 또 사회경제사구나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선생님 그 발표문과 글 논문들을 쭉 읽으면서 이 유럽 중심주의적인 시각들과는 달리 포메란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 18세기까지는 유사하게 오다가 같이 한계 생태적인 위기라든가 같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포메란츠는 이제 신대륙에서의 자원, 그 다음에 석탄의 가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게 제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일 것 같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 발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 아편전쟁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간과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 이제 지도까지 넣었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단지 중재만 했는데 중재만 했다고 막대한 영토들을 얻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중국 때문에 함부로 진출 못하던 여기를 이제 자기네 행정구역을 세우는 게 중앙아시아에 러시아가 진출해서 행정구역을 세우는 게 67년이거든요. 1867년. 그리고 73년에는 영국하고 조약을 맺어서 아프가니스탄은 영국 네가 먹어라. 나머지 중앙아시아는 우리가 먹는다.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일대일로라든가 실크로드라든가 중국의 이 무역로들이 다 러시아가 장악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럼 중국은 이렇게 뻗쳐나가던 데서 여기도 끊어지고 그리고 지금 극동지역은 바다를 못 나와서 동북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중국 관료들하고 만나면 지금 중국 관료들의 최대의 당면한 과제가 어떻게 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인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팔다리가 막 잘리게 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럽 지역은 자본 집약적이었고 노동 집약적이었고 그리고 석탄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이게 그 직접적으로 중국의 영국이 타격을 가져온 그러니까 그 면허의 제국에서 그 스벤 베커트가 상업자본주의라는 말 틀렸다 전쟁자본주의다 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군사 기술력의 차이라든가 이런 전쟁자본 물론 이제 시기가 조금 앞쪽이긴 하지만 베케트가 얘기할 때는 그런 전쟁자본주의에 밀린 것이 아주 이 구체적인 이게 노동 그러니까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지 못하고 노동으로 이 압박 공급의 압박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해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하신 비숍,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근면했으나 조선의 농민들은 근면하지 못했다. 그거는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간도나 연해주의 한인들하고 그들은 근면한데 조선은 이제 무력했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18세기부터, 18세기엔 주로 번역서였고, 19세기 초반부터 1905년 러일전쟁에 패할 때까지 러시아가 한반도를 먹고 싶어서 엄청나게 자료 조사들을 하고, 뭐 여행기, 뭐 조사서, 뭐 그래서 굉장히 자료집들이 많이 출간됐거든요. 많이 출간됐고 여행기도 많이 출간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여행기들 중에서도 그 한반도에 있는, 물론 이제 그 연해주 농민들이 근면하다는 기록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러시아 여행기에서도. 네, 한반도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언급한 부분을 이렇게 추려봐도 러시아의 여행자들은 한반도의 농민들이 게으르다고 표현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기한 거는 그들의 농기구가 원시시대, 무슨 석기시대의 농기구, 저렇게 열악한 농기구를 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근면하게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거였던, 그러니까 심지어 민요까지 다 수집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한반도를 이제 일본과 경쟁하면서 중국을 밀어낸 자리에서 경쟁하면서 먹으려고 한 조사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서구권의 여행자들이 혹시 일본 제국주의적인 시각, 우리가 한반도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안경을 내면한 건 아니었을까. 물론 농민이라는 게 다 게으르거나 다 부지런하지 않고, 누구의 눈에는 부지런한 농민이 뜰 수도 있고 누구의 눈에는 게으른 농민이 뜰 수 있는데, 이 러시아 여행자들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비쳤다는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 있는 한인 농민들은 부지런했다. 이거는 저는 이 탐관오리, 수탈의 정도보다는 디아스포라적인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개척해 나가는, 60년대 저 미국 가서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던 한인들,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량을 가졌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면혁명에 대해서는 최근에 노동운동이 그 김치냉장고나 가전제품 사고 싶어서 그 야근하느라고 잘 안 된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 굉장히 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 욕구구나라는 생각들도 했었고요. 그래서 예, 그런 그냥 이런 짧은 단상들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제 생각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영석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의 그 코멘트와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네,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소분기는, 물론 유럽에서의 소분기도 있겠죠. 그 산업화의 어떤 시차라든가 동유럽과 서유럽 이런 거. 근데 이제 소분기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 일본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는데, 그래서 그 보내주신 토론문에서 전남대 그 김대호 선생 그 논문이 있어서 그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역시 소분기의 기점을 일본 학자들이야 16세기로, 16세기는 우리나라가 저 뭐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어쩌고 전쟁터였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18세기는 제가 과문해서 모르겠는데, 영종조 시대에 어찌됐든 여러 세제 개편이라든가 그 외의 농지 확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상승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계량경제 사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 조선의 소농경제가 굉장히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역시 그 19세기가 아닌가. 그건 뭐 밀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그래서 소분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16세기까지
소급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일본은 그런 경제사 연구가 굉장히 오래되고 축적됐고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좀 부족한 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 김료 선생 논문을 읽다가 놀란 건 뭐냐면 이 GDP 추이를 쭉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의 경우에 17세기, 그 18세기, 19세기까지 이것이 어떤 지속적인 뭐가 있었고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산업화와 접목이 된 것으로 저는 편하게 추산했거든요. 근데 이 일본 경제 역사 그 책 안파문고에서 나온 그 책에 근데 이건 최신의 기법을 이용해서 GDP 장기 추계를 한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18세기가 오히려 침체기였더라고요. 예, 17세기는 하야미 교수의 예상대로 GDP가 올라가는데 18세기는 거의 정체됐어요. 그리고 19세기에 다시 그 정체가 약간 풀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쇠퇴는 아니고 상승 추세를 거둬보고 있지만 18세기가 침체기였다. 이것이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이 생태 환경의 위기가 별로 심하지 않았다.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상당히 인구가 과밀했는데 인구가 1870년대에 아마 거의 3천만 명 육박하지 않았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인구가 과밀했는데 어떻게 해서 중국과 달리 생태 환경의 위기가 상대적으로 적었을까? 이건 제가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하여튼 소분기는 일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근면혁명의 개념이요. 물론 이게 역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동일한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대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은 오히려 그 대분기론의 요태는 우리가 익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르네상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쭉 그 서구에 유럽의 어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상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제국주의 시대까지 연결되는 식으로 그리고 서양 문화가 유럽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것이 근대적 표준이 되어버린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왔던 일종의 역사상이 이제 적어도 18세기 말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대분기 서로 초점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대분기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근면혁명은 그걸 설명해 나가는 하나의 요인일 뿐이고 실제로 그 대분기설에서 근면혁명이 그렇게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으로 거론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 대분기를 그 분석하는 글을 썼을 때 제가 오히려 근면혁명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 렌즈를 가지고 살펴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근면혁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2012년에 그 드브리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영국에서 드브리스가 세미나에 왔는데 만나고 나서 또 같이 맥주를 먹었죠. 근데 그 저는 하야미 아키라 교수 글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드브리스가 자기가 그래서 그 논문을 하나 썼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무렵에 썼더라고요 논문을.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해요. 하야미 교수가 자기보다 일찍 그 근면혁명이라는 말을 썼다. 그런데 이제 썼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근면혁명이고 하야미가 이야기하는 근면혁명은 그 원인부터 이게 틀리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근데 어찌 됐든 이제 그 근면혁명의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유럽보다는 그래서 좀 이게 참 인류학자들의 얘기들을 빌려와서 좀 이상하지만 미국 생산지대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 해석에 중요한 어떤 핵심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버드는 제가 하나의 사례로서 인용한 것이고 아주 단편적인 것이죠. 근데 저도 어떤 글에서 이 버드 그 글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그 여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특성자의 시각이 들어가는데 편견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버드 입장에서 자꾸 이 근면성을 강조했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 이건 이미 산업화를 겪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미 산업화를 겪었다. 선생님 말해. 이때는 상당한 노역을 이미 기계가 거의 대체한 상태죠. 특히나 그것도 생산계급에 종사하지 않고 상당히 이제 중산계급에 속한 그런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성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어떤 생산자들의 근면성을 바라볼 때 이게 오히려 더 그 구조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산업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편견을 낳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설명도 했어요, 제가. 네,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요 세 나라를 유일하게 방문을 했고 여행기를 썼는데 잠깐 이 근면성이라는 게 인더스트리어스 또는 인더스트리 산업이 아니고 보면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상당히 그 뭔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여기 그 수저우 아니 항저우 갈 때 거의 여성이고 여성이 두 가지 일을 한다. 근데 유교도 그렇게 했는데 12세기 때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17, 18세기에 유럽에서 이제 일반 서민 가정에서 생산자에 속하는 서민 가정에서 가정 노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걸 드브리스는 생산 자원의 재분배라고 재배치라고 했죠. 생산 이게 노동 자원의 재배치요. 그러니까 그 생산 현장에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더욱더 이전에 비해서 근데 주로 이제 드브리스가 얘기한 것은 농업보다는 그 수공업 지역이죠. 농촌 수공업 지역이지만 하여튼 서양에서도 나타나고 동양은 오히려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 뭐 12세기 유교 시에서 그렇게 나왔을 정도니까 중국 전통적으로 그랬을 것 같고요. 농민 등이라고. 특히 중국의 경우는 농업과 수공업이 거의 결합되어 있었을 테니까 더 그랬으라고 봅니다. 그 버드의 서술에 일본에서도 뭐 그거 많이 나타나죠. 일본 농촌 지역을 다닐 때 그 부녀자들 아동 노동 이런 것들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사의 그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뭐 제가 여성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도 그 여성사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 선생님 말씀 다 인정하죠. 그리고 아편 전쟁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그때 영국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 영국이 이때 당시에 2만 명도 안 되는 군대를 동원했는데요. 그것도 다 인도군이죠. 인도군 그 인도 용병 세포이 4개 연대인가 1차 아편 전쟁에서 4개 연대인가 동원했고 3개 연대인가 2차 아편 전쟁에서 아마 4개 연대를 동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전체 군사력이나 이것을 보면 영국이 깨미 안 되겠죠. 그때 어찌됐든 간에 그 청나라의 군사력의 규모. 근데 결국은 이게 선택 집중한 거 아닙니까? 강공장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건 아무래도 군대 수송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군함의 경우에는 범선이라고 하더라도 우위를 점했을 거예요. 대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군사 기술. 이것의 약간의 차이가 결국 청나라의 대패와 영국의 승리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 더욱더 이제 반식민지로 중국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분기 서류 여러 논의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영국이 그 이전까지는 영국이 감히 중국과 전쟁을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덤 스미스가 그 영국이 산업화되기 시작했을 때 1780년대 이 무렵에 이제 우리 영국이 프랑스를 따라잡았다. 중국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대한 나라예요. 거대한 나라.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아편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뭘까? 결국 어찌됐든 19세기 초에 와가지고 어떤 어떤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뭐 그 군사적인 패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 여행기들요. 그 저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러시아인들로 들어간 기록들을 근데 이제 이쪽 그 제가 다시 가문어지만 이쪽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요. 서양 선교 버드도 뭐 결국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되게 버드가 입수한 정보 대부분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입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드 기록 자체가 시각 자체가 선교사들의 시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되게 그 선교사들이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 선교사들인데 이들의 전도 대상이 서민들이나 하층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층민의 시각을 더 강조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아마 버드가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경우에 그렇다면 그 관찰자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언뜻 생각할 때 제가 뭐 한국 사회 잘 모르지만 북부 지방하고 남쪽하고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 평안도라든가 이런 데 뭐 초기 자본주의가 그쪽에서 맹화가 나타났다 이런 설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령 러시아 한인들에 비해서 디아스포라 아 그 당연하죠 분명히 그 디아스포라가 더 강조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분명성의 개념보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이주민들을 바라봤을 때 다 그 월러스틴 얘기 절박하면 매진하니까요. 이건 뭐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이 선생님 그 대답 답변에 대해서 또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몇 분 선생님 질문도 참여자 질문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문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전미영 선생님 또 말씀도 듣고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볼 때 여러 가지가 흥미진진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또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반복되면서 또 이를 또 우리가 또 찾아보고 또 다른 소그룹으로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면 바로 이 근면성 문제, 뭐 아까 근면운동, 근면혁명, 뭐 여성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이 그러니까 해외 이주 한인들 이야기도 나왔고 관련한 근면성도 이야기 나왔고 그런 것들을 아까 선교사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꿈과 희망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아카이브들을 연결을 해서 바로 이 그 오픈 아카이브, 오픈 디지털 아카이브들을 연결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지점 바로 옆에 바로 그게 이 의미상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을 디아스포라 입장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노령 한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 선교사가 보는 이 어떤 구한말 또 그것을 일본하고 비교하고 유럽의 시각 또 유럽의 어떤 시대를 달리하면서의 비교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각적 효과를 가진 사료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면 옆에서 우리의 이 공부가 더 흥미롭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또 비추어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한다면 그런 작업 역시 또 이러한 이 선생님들의 이러한 논의와 설명을 알아야 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분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작업의 결과는 또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어떤 러시아 아카이브에서 이 관련한 자료들 그것들이 어떻게 정제돼가지고 큐레이션 돼서 또 시각화돼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측면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역사, 문화, 우리 인문학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순간에 뭐 러시아 학자도 부르고 아까 드블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르고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게 먼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렇고 일단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1일에는 박춘원 선생님이 그런 것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을 그 아카이브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가 하는 것을 11월 1일 날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인문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또 봐가면서 그게 어떻게 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그 지금 10시라고 돼 있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넘겨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자유롭게 좀 질문 주실까요? 우리 이영선 선생님이나 다른 토론하신 두분 선생님한테 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느십니까? 의대 일본 언어문학부의 문명재입니다. 문 교수님 뭐 그냥 여기에서 아까 특별 초대석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일본 고전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오늘 새로운 분야를 접해보고 굉장히 신선한 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재밌게 느꼈던 것은 그 어떤 학설을 주장할 때그 어떤 용어를 택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 근면에 혁명을 붙인 이런 용어는 참 어쩌면 저희로서 이제 생소했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용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설을 주장할 때 이런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걸 이제 한번 느꼈고요. 한 가지 저는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그 에도시대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역시 그 에도시대는 이제 산홍공상 그 신분 계급이 아주 철저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고 또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무사와 상인이 주를 이루었었거든요. 그래서 에도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무사 세력은 약해지고 오히려 상인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에도시대가 이제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이 그 빈번할 때는 이제 무력이 힘을 발휘하지만 평화로운 시대에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경제력, 돈이거든요. 그걸 쥐고 있는 게 이제 그 상인들이어서 결국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상인들이 굉장히 그 주도권을 이제 쥐게 되는 그런 신분 계급으로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면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제가 에도 문학을 읽어보면은 이 상인들의 그 이윤투구를 위한 철저함과 그 근면성 이것은 아주 철저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무슨 그 목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개인의 그런 근면 성실이 결국 자기가 그 속해 있는 그 가게 또는 기업 이런 것과 연관되고 그것이 결국 자기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근면 성실이라는 것이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자발적인 그런 근면 성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학문적으로도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는 이치다 마이강이라는 학자가 이제 심화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제창하는데 그 학문에서는 이제 산홍공상 그 신분이라는 것이 인간 가치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나 직종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무사와 상인,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범의학을 이제 장려하고 또 그의 축적을 그 하늘이 준 소명으로, 소명의 실천, 실현으로 이제 생각한다든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즉 이제 그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이제 다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다든지, 예. 이런 정신의 바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 같은 그 오늘날의 대재벌 그룹들이 에도 시대 때 이미 창업을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성장해서 오늘날까지 그 일본의 경제적인 부를 이끌어온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면 혁명이라는 것이 농업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왜 무사와 상인이 중심이었고 그런데 왜 상인은 언급이 안 돼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 것 제가 이제 그 근면 혁명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혹시 언급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얘기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가 없길래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아시는 게 있으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야미 교수 경우에는 그 나고야 노비평야 역사 인구학자거든요. 아, 예, 예, 예. 노비평야의 그 말하자면 토지대장 이것은 예, 예. 200년 이상 되는 토지대장들을 실증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당연히 연구 대상이 농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야미 교수의 견해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의 덕목을 강조하는 일종의 근데 그것이 유기적 윤리와 결합돼가지고 근면의 덕목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나 담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광범하게 나타나고 확산되고 그것이 일종의 사회적 에토스를 형성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소개하신 그런 분들의 어떤 주장도 뭐 상인 이런 것들도 결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근면의 덕목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 담론 이것을 한 그 사례로서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하야미 교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사회적 에토스가 되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뭔가 근면하게 일하려는 경향으로 또 나아가는 이런 식의 그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사벨 버드의 언비튼 트랙인 저편은 제가 쭉 읽어봤는데 거기 이제 버드는 대도시를는 잠깐 있었고 동경은요 그리고 주로 이제 시골 지역들을 돌았는데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그 농촌지대에 이제 몇 백고 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상점들이 많아요. 촌락 마을에 상점들이 많고 그 상점들의 여러 그 맞으면 모찌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가판으로 이렇게 장사를 해요. 그 농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고 또 그 옆에는 직물자고 부인네들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인데 수백 호가 있는 큰 폴라그 안에 내부를 들어가면 상당히 그 사회적 분업이 나타났다. 농업 조그마한 소상점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1878년에 여행했으니까 메이지 유신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 그 일본 사회에 아주 그 근면에 바탕을 둔 역동성은 정말 여기저기서 다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인이 더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식의 그 행위를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그 사람이 그때 도쿄대학에 있었는데 과학자를 하는 사람이 만났거든요. 근데 과학자를 하는 일본인 학자인데 이 사람의 연구 주제가 뭐냐면 19세기에 일본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우간 일본인들이 풀벌처럼 일한다고 얘기하는 편이 많은데 자기는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시간의식을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논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이름 잊어먹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해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게 자기는, 물론, 저,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자기가 확보 온 자료로 보면 일본인들이 동땡이 피우고 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어느 한 방향으로 좀 해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생각나서 조금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요. 이영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근면하다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지런하다,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그 이피 톰슨이 쓴 짧은 논문에 보면,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초기에 공장 노동의 규율이 적용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어려웠나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동하러 가는 공장 노동의 노동자가 막 된 사람들은 농촌에서 일하던 리듬대로 계절 노동에 익숙한 거지, 시간 땡 하면 가서 땡 하면 오는 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주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 되면은 일요일이 내일 오늘 또 오는 날 아닌가 이러고 까먹고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동의 규율이라는 것과 근면이라고 근면 성실한 사회적 에토스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문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연구가 돼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얘기했다 보니까. 네. 네. 정말 그 어떤 같은 현상을 놓고 지금 그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또는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럴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을 보는 시각, 그것이 이제 다양해서 그런 걸 텐데요.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그 자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고 뭐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여간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여간 제가 이 지금 우리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참고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 중에 누구 어떻게 주실까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전명 선생님 좀 이따 시킬까요? 호명할 건데 그냥 하시죠 선생님. 예. 일요일 밤이어서 저는 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할 거로 생각해서 하여튼 저기 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 저는 사실은 참가를 안 해도 전 선생님이 참여하는데 참여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는 하여튼 한국 근현대사가 원래 전공인데요. 뭐 이영도 선생님하고는 뭐 성균관대에서 선후배로 그 공부도 같이 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뭐 영국 그 경제사를 계속 공부를 하시고 아까 뭐 토론자 어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퇴임 이후에도 진짜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진짜 하나의 그 전범을 보여주시는 오늘 하여튼 발표도 진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또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거시적 어떤 흐름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좀 지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뭐 저도 그 좀 전에 그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면혁명이라는 거를 저도 뭐 이게 얘기된 거는 오래됐다고 하지만 뭐 하여튼 처음 이제 이영석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뭐 저는 이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을 요즘에 또 인더스트리어스 뭐 레볼루션 이렇게 하나 했더니 완전히 다른 이제 개념인 것을 알게 되었고 뭐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17, 18세기 영종조 시대의 어떤 변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근면혁명과 유사한 그런 이제 노동 집약적 그런 하나의 변화의 계기로 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7, 18세기 이제 우리가 이른바 임난과 그 임진왜란과 호란 양난을 겪으면서
이제 그 피폐한 그런 그 농촌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농업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과거의 직파법이라고 직접 접시를 뿌리는 거에서 이 모판을 만들어서 이제 이양을 하는 이양법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제 반농사에서 이제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사에서는 이제 그 농업 생산력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계기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업 생산력 발전이 이제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런 그 상업적 농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상업 자본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당시 영종조나 숙종연간에 이제 그 실록에 보면은 부상대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상업자본으로 성장했고 이들이 아까 이제 그 평안도에서 자본주의 맹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평안도라든가 이런 또는 그 이런 지역에서 그 이제 이 광산업이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산에서 그런 그 덕대제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덕대라는 게 일종의 그런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경영은 아니지만 덕대가 그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상대고들이 덕대를 고용해서 당시 용인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 용인이라는 게 그러한 어떤 이제 그 어떤 이 상업 자본의 성장 이후로 그 농촌의 어떤 농민층의 이제 분화가 초래가 되면서 단일했던 농민들이 다양한 어떤 계층 분화를 겪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토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농민들 이들이 이제 용인으로 고용이 돼서 그런 어떤 거기에 있던 어떤 자본 노동적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 이제 이게 바로 그런 이른바 이제 내재적 발전론에 이거한 그런 그 자본주의의 어떤 맹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근면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맥락이지만 이거를 어떤 거시적인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 좀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해방 후 농지개혁, 50년대 소농경제의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지주 한국에서 지주가 이제 소멸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산업자본으로 이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면서 그것이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한국 전쟁이라든가 그런 관계 속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한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이상으로 그냥 얘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우리 이 선생님 말씀 좀.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역 18세기 근데 18세기 지금 그 전명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양법 결국 이양법은 노동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어라는 게 이 우리는 이제 인더스트리얼을 생각하는데 원래 인더스트리라는 말이 애초에 근면 노동이라는 뜻이 원래 제일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가 산업화 이후에 공업 산업 그 이러한 뜻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제1 뜻이 된 것이죠. 그게 산업기술 문명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더스트리의 원래의 뜻이 지금 이 근면혁명이라는 말 속에 원래의 뜻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1850년대 농촌사회의 소농경제도 어떻게 지금 전명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우리는 좀 이승만 독재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쉬운데 오히려 활력 있는 사회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60년대 70년대 산업화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글 쓰면서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예. 아, 저도 한번 저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뭐 제가 여기 오늘 온 거는 저기 선배이신 이영수 선생님 한번 발표 한번 들어보고 이영수 선생님은 정말 인더스트리어스 가장 저기 제가 생각 알기에 가장 인더스트리어스 서양사 학자시고 학자이신 거죠. 예, 우리 김기봉 교수님입니다. 지금 그걸 아주 진 면목을 오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모임이 뭔가 한번 적어도 12월 달에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 모인다는 게 이건 기적이거든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모임을 비기스트리 모임을 하는데요. 이제 요새 줌으로 하는데 10명도 안 와요. 보통 10명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요일 날 해요. 이것도 한 8시쯤에 하거든요. 10명 안 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70명에서 60명.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인더스트리어스한 분들. 하여튼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노명환 선생님 관심하고 이영수 선생님의 발표하고 약간 좀 미스매칭 하는 것 같은데. 아, 네요? 제가 이제. 저기, 그걸 통해서 좀 저는 또 뭐 해야 될까? 이것도 제 고민인데요. 이영수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게 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는, 이 발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가, 왜 서양이 근대를 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학설 하나하고 후반부는 근면혁명을 가져오셨거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구에서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근면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없었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면혁명이 뭔가도 좀 애매한데요. 이게 또 하나 알고 싶은 게 뭐냐면 프로토 인더스트리얼리즘이에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원산화파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산화파하고 근면혁명하고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 원산화파는 이제 선대제도하고 매뉴팩처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근면혁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산화파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속성이에요. 원산업화와 산업혁명과 연속성이 있느냐 보통 단절로 많이 보잖아요. 다른 거다. 그렇다면 근면혁명과 산업혁명을 연속으로 볼 거냐 단절로 볼 것인가. 근데 단절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근면혁명 때문에 산업혁명이 안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러티브 구성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왜 특히 영국에서는 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왜 안 일어났는가를 근현혁명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시려는 건가? 이게 전체 발표의 맥락인가? 이걸 좀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요.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방식, 이건 좀 이영수 선생님이 저보다 더 전공자신데요. 몇 가지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산력이잖아요. 오늘 얘기한 경제학적인 측면.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파 같이 이제 그런 포메란치던 뭐 이런 사람들의 생산력이 이제 변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혁명이죠. 가축이나 인간의 노동력으로서 무기 혁명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산력이 이제 멜더스적 덫을 벗어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영국이 맨 처음에 했다는 거 하나고 그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건 논쟁이죠. 그다음에 그게 하나 있고요. 가장 큰 해석 중에 하나는 제도적 차이잖아요. 에스모글로 얘기하듯이 국가는 왜 실패했는가. 결국은 제도 차이가 대분기를 낳았다는 거죠. 왜 예를 들면 뭐 멕시코하고 미국 지역에서 똑같은 지역인데 그냥 우연적으로 한쪽은 미국이든 한쪽은 멕시코가 되는데 왜 멕시코는 잘 살고 못 살고 미국은 잘 사는가. 왜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는가.
이건 결국 제도적인 차이다. 이게 이제 유명한 태제죠. 그거 하나 하고 제가 가장 지지하는 건 뭐냐면요. 조엘 모키르 태제예요. 산업계몽주의 태제. 그러니까 문화다, 결국은 문화. 이제 오늘 저기 여기하고 이 모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게 정보혁명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구사도요 일종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아마 이영수 선생님 같은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적 해석은 지금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는 정보혁명이거든요. 결국 정보화가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엘 모키르 태지는 뭐냐면 결국은 지식혁명의 문제죠. 명제적 지식이 유용한 지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이죠. 장인적 지식은 처방적 지식이거든요. 명제적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죠. 과학과 기술이 만나고 그것이 생산력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이제 과학혁명이나 이영수 선생님 그 전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문제 이것과 연결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나왔다다. 이건 이제 지식혁명과 정보혁명을 통해서 문화적 토양이 결국은 산업혁명을 낳았다.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냐, 문화냐, 아니면 생산력이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네. 조금 오므려 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세 번째는 비숍 얘기예요. 저는 비숍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숍이 왜 맞았냐면요. 내재적 발전론 이거 다 비숍 책 읽어보면 다 허구라는 게 드러나요. 이거 결국은 양반이 기생충이기 때문에 농민도 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일해봤자 다 뺏기니까 여기는 조선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로 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비숍을 이보다 더 좋은 사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숍이 본 것 중에 하나면 조선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조선의 남자들은 연애는 한다는 거예요. 기생들하고 사랑은 딴 여자하고 결혼은 따로 논다. 이게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자무지 맹아 이거 다 아까 근면혁명 영종도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료고 그런 거를 외부의 시각에서 보여줬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기 한번 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영종 선생님 짧게 예. 대답을 예. 원산업화 그 실증적인 거 보면 결국 이제 독일에서 프로토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했을 때는 그 원산업화가 산업화 이전의 산업화로 이제 연계성 이것을 강조하는데 했더라고 실증적인 사례 연구를 보면 제 기억에 한 11가지 사례 연구에서 산업화로 이행된 것은 세 사례인가 네 사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산업화와 산업화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강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근면혁명도 사실은 유럽의 근면혁명에서 드브리스가 얘기했을 때는 그런 원산업 지역의 그 노동 문제를 다뤘던 거고 노동 자원의 재배치, 노동 시간의 연장 이러한 것들이 수요 요인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것이니까 원산업 이론하고 관련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겹치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이제 겹치긴 하죠. 그런데 이게 근면혁명이 산업혁명의 원인으로서 근면혁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8세기에 근면혁명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연장을 해보면 동아시아에서도 근면혁명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산업화의 핵심은 이제 물론 제도학화라든가 이런 데 소유권 제도 이런 거 강조하고 다 그런데 이제 그 결국 들어가면 기계를 사용한 건데 이 기계가 최초의 기계가 그 면에서 실을 뽑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포모란츠나 그 외의 많은 사람 그 일부 사람들이죠 물론 일부 사람들 편으로는 상당히 우연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산업화가 그러니까 산업화를 오히려 그 기계화라고 하는 것을 예외적인 어떤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그 특이한 것이고 지금 이제 산업계몽주의는 그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콜로라도 대학에 있는 누구죠? 조엘 모키르. 예. 그 지금 목격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뭐 그게 요즘 시대에 맞죠. 근데 그 목격은 해외 요인도 물론 강조하지만 결국 내재적인 그러한 분위기 에토스가
기술 혁신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금융혁명이 산업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국 산업화 이것은 아주 그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아서 된 거다. 해외 요인도 있고 명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석탄, 이런 석탄이 없었다. 석탄이 없었다면은 안 되죠. 석탄이 지하 1000m에 붙였다 안 되죠. 그 당시 생산력 수준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유럽 세계 그대로 그것은 뭐 확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을 얘기한 거지, 금융혁명에서 산업화로 이렇게 제가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이걸 쓴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그 문제는 서유럽에서는 금융혁명이 진행됐지만, 말하자면 이게 산업화, 기계화, 자본 집약적인 기계화가 도입됨으로써 생태 환경의 악화가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 더 심각하게 심화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생태 환경의 악화가 계속해서 전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한계 생산성 그 저하라는 이러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뭐 군사적 침략 이런 거 떠나가지고 좌우간 악순환에 덫으로 빠져버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또 일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태 환경의 악화가 신세계에 심하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갈무리 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금융혁명이 특히 저는 서유럽보다는 제 지금 생각은 이 미국 생산 지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미국 생산 지대에서 적용을 했을 때 왜 나라마다 다양성이 나타날까? 다양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아까 뭐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역시 그 지배층의 수탈이요. 이쪽이 어쨌든 그 동아시아 지역이 유교적인 에토스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군주국가가 지배했던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주국가하고 바꾸건 간에 그 저 수탈률, 공권 지배 세력의 수탈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혼자 하는 것 뿐입니다. 뭐 그냥 한번 제시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경우에 생태 환경의 위기가 19세기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백년교도 난 이후로 19세기 특히 청나라는 군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18세기에는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에 군대 유지 비용이 축소되다가 19세기에 이게 확장되니까 그에 따라서 내관 매직이 심하고, 우리나라에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19세기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좀 다른 점이 그런 면에서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하여간 이제 30분을 우리가 거의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이 정도 생각했고요. 사실 오늘 이영석 교수님 그리고 또 지금 토론 선생님들 또 특별 초대석으로 또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우리 김수환 교수님, 중동 문화 전공하시는 김수환 교수님도 들어오셔서 내년에 이 중동 지역의 K-POP 그다음에 이 데이터 플랫폼 이런 걸로 내년 여름에 발표도 우리 여기에서 해주시겠는데요. 하여간 많은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